수업드립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1분 1초가 지금 언제 대지진이 날지, 10.0의 대지진이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홋카이도부터 시작을 해서 넴으로, 최동단 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와카야마, 난카이 트라프 쪽, 그 다음에 사가미 트라프, 그 다음에 그 류크해구 쪽으로 해가지고, 우선 먼저 그 시작은 4월 10일 날, 4월 7, 8, 9, 10, 요 4일 동안 대만에서 수많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한 3, 4번씩, 특히 이란에서요. 대만의 이란입니다. 근데 홍춘에서 4월 10일 날, 여기, 4.5인가 치고 나서 바로 그 옆으로 계속해서 지금 육구핵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나쿠니, 그 다음에 재팬의 요나쿠니와 그 다음에 나즈에 뭐 이토만 나즈에 그리고 저 육구 아일랜드 해서 육구핵 쪽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 구마모토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타쿠라마지마 있는 그 큐슈 가고시마 현 쪽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또 저기 어디죠? 알루산 열도로 해서 지금 쿠릴 열도 캄차카를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는 지금 네모로를 치고 와카야마 치고 지금 상당히 북전 일본 지역을 난카이 트러프하고 지금 육구해구 전체가 지금 폭발할 엄청난 위기에 있고요. 지금 필리핀 해판 쪽 이제 결국에는 이 육구해구요. 이 필리핀 해판 쪽에서 큰 폭발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일본의 그 방패제가 없이 그냥 바로 대한민국의 남쪽을 칠수 있는 지금 그런 위기 상황에서 중국에서도 지진이 났습니다. 보시면은요. 안타깝습니다. 스촨의 그 쯔공스 쯔공스 공징취에서 지금 3.1의 지진이 났습니다. 전원의 입은 10이고요. 4월 12일 8시 18분 35초. 한국 시간으로는 9시 18분 35초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수천 같은 경우는요, 이 쯔공스 저 공징취 같은 경우는 위치가 굉장히 지금 애매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쯔공스 같은 이 쯔공 여기 쯔공이죠. 이 수천의 쯔공과 여기죠 충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창이 있어요. 여기에 산샤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산샤댐이 여기 있죠? 지금 보시면은 바로입니다. 바로죠. 지금 계속해가지고 최근에 이 수많은 이게 다 지진이거든요. 이 노란 동그라미로 된게 지진입니다. 이 지진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산샤댐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홍수 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중국에 여름이 와가지고 산샤댐을 태풍이 와서 무슨 장장 양쯔강을 쳐가지고 뭐 양쯔강에 뭐 범람을 해서 산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지진에 의해서 계속해가지고 산샤댐이 지금 지반이 흔들리면서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수추한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이 수추한 대지진이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수추한 성인데 이가 지금 잠시만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수추한 성이 청두예요. 이가 수추한 성의 성후인데 잠시만요. 성후이라는 게 이제 그 성의 그 수도를 각 성의 수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청두 이 여기 이 청두가 이게 그이 수천성의 수도인데 성도입니다. 성도. 근데 이 청두가 굉장히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예요. 이곳에서 이제 그아 지금 보시면은 산샤댐이 있고 우한이 있고 난징이 있고 상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라인에 지금 수많은 원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수많은 그 중국의 그 군부대와 그다음에 그 뭐죠? 화학시설, 화학공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가 폭발하면 바로 대한민국을 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요. 그래서 좌우로 지금 대한민국을 쓰나미가 좌우에서 지금 공격을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계속 지금 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심각한 상황이고요. 벌써 지금 이제 지금 5월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름도. 여름을 떠나서 지금 당장 지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이라고 하면은 통상 5개의 지역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신장, 티베트, 시장, 그다음에 저기 윈난, 쑤촨, 칭하이 이렇게 5개를 본 지진 지역을.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쑤촨 충칭 있죠? 이 쑤촨과 이 충칭 요거를 요 동그라미 여기 인구가 1억 2천만이에요. 엄청나죠? 요 인구만 1억 2천만입니다. 여기서 지금 대지진이 날 경우에는 1억 2천만 명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로 그 산샤댐이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데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저도 지금 계속 하루는 일본, 하루는 중국 계속 남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타까운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지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쑤촨성은 2008년도 이 쑤촨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쑤촨 대지진이 있었는데 쑤촨청 같은 경우는 이 청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옛날에 춘추 전국 시대의 청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가 여기 청두가 수도였고요. 여기에 그 저기 옛날에 그 쑤촨성이 그 두보 시인 있죠. 당나라 때 두보 시인 그분이 여기서 이제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보내셨고요. 쑤촨성이 굉장히 그 다음에 여기서 또그 제갈공명이 여기서 또 출사표를 쭈걸량 중국 이름은 쭈걸량입니다. 쭈걸량이 출사표를 던졌죠. 출사표 다 아시죠? 여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뭐 자기가 출사표를 딱 던지고서 전쟁에 나갔는데 뭐 아쉽게도 성공 못하고 됐습니다. 이게 참그이 쑤촨성 하면은 또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그 등소평. 이 등소평이 여기서 이제 그 태어나서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공산당에 그걸 시작을 했고 이 등소평이 없었으면 사실 지금 중국은 굉장히 어렵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시작함으로 해서 중국이 좀 지금처럼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등소평 역시도 그좀 이게 원화 따거밍 그 시기에 굉장히 시련이 있었죠. 그다음에 근데 원화 따거밍 시 문화 대혁명 시기에는 이 시진핑 주석 역시도 시련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원화 따거밍 원래 시진핑의 그 아버지가 시중신이라고 해가지고 13세 때였나 그때부터 그이 중국 혁명에 참여를 해가지고 했던 분이셨는데. 그 류주단 사건에 참여가 돼서 62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그또좀좀 실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진핑 아버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진핑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원화 따거밍 문화 대혁명 시대 홍위병들의 막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홍위병들을 피해 가지고 시진핑이 그때 샤방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방 그래 가지고 뭐 농촌 같은 데 내려가서 이제 뭐라고 하게 되나 좀그 지식인들한테 좀 이렇게 정신 사상 개혁을 통해서 좀 바꿔봐라 해서 샤방을 그 당시에는 샤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년간인가 샤방을 해서 농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시진핑도 그 공산당 입당 원서를 10번인가 넣었는데 다 거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그 시련이 있었다는 거죠. 네, 쑤촨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등소평과 시진핑 주석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그다음에 또 저기 그 총나라의 그 쭈걸량
제갈량 제갈공명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련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다 인생에는 시련이 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죄송합니다. 이게 지진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1978년도에 그 원화 따거밍 문화 대혁명이 끝나면서 그때 이제 다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 항상 계속되는 시련은 없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이 지진과 화산에 의해서 시련을 받고 있지만 계속된 이런 지진과 화산으로 의해서 계속된 시련을 받으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언제고 또 누가 합니까? 좋은 시절이 올지. 하지만 현재는 지진과 화산, 그 다음에 중국은 산샤댐으로 인해서 진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면 감사드립니다.